네, 그 버튼 게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3개만 지금 물려놨는데, 어떻게 물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연결해서 버튼을 하는지, 그리고 코딩을 어떻게 넣는지,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일단은 화면은 이렇게 되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심이 되고 타이머가 나오고 카운트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눌러볼게요. 네, 시간이 끝났네요. 그래서 페일로 뜨죠. 페일로 뜨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좀다 어떻게 추가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마다 크게 이제 세 선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이렇게 꼽는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꼽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니까 핀이 보면, 여기에 핀이 얘한테 주는 거는 LED를 켜는 거고, 뭐 버튼의 입력은 또이 선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서대로 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네 번째로 붙이는 건데 지금 여기 네 번째에 끼면 되겠죠? 일단 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끼시면 돼요. 이렇게 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검은색은 그라운드를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한 군데에 여기에다가 같이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검은 거는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얘랑 이거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빨간 거 있을 거예요. 빨간 거를 여기 사분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끼우시고, 끼웠죠? 이렇게 하시고, 넣으면 여기 보시면 중요로 쓴게 있어요. 이게 게임 시간, 맞출 개수, 버튼 개수. 버튼이 하나 더 들었으니까 4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전원이 인가됐을 때 저렇게 음이 나오는 거고, 얘도 또 게임이 시작했죠. 다시 한번. 네, 다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힘드네, 생각보다. 네, 성공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고정시키냐, 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구적으로 이제 고정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거 떼는 법을 보시면, 돌리면,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얘를 고정시키는 거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판에 있어서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나서 얘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어떤 구멍에 이렇게 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멍 있으면 이렇게 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판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판이 물려 있겠죠. 판이 물려 있고
이 판에서 이것을 이제 고정시켜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얘를 끼는 거예요. 이때 얘를 끼시는 거예요. 얘를 끼고 돌려주면 돼요. 다시 이렇게 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결합이 되셔야 돼요. 네, 이 스위치 빨간 게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아까 같이 이 추가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맥스 1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달면 됩니다. 혹시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회로도 보면 이게 이제 전원을 주는 거고, 그 어댑터 연결하실 때 얘한테 연결하시면 돼요. 아두이노 얘한테 연결하지 마시고 얘한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고 이제 버튼 나가는 거, 그 LED 나가는 거, 그리고 얘는 LCD, 얘 LCD 나가는 거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단으로 겹치게 있고 순서는 이렇게 버튼이 있고, 이 어댑터는 이거를 여기에 꽂으시면 됩니다.